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3라운드 경기 리뷰도 알렉스 팀장님,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냈죠. 바쁜 한 주였어요. 정신이 없네요. 정신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K리그 3라운드 6경기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3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총 3경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스틸야드로 떠나보시죠. 포항과 서울의 경기였습니다. 포항이 선취점을 가져갔지만 서울이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결국 승리는 서울의 차지였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최용수 감독은 승부사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팀이 이제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보란듯이 그 어려운 포항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네요. 일단 그 선수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 지금 박동진 선수가 바로 오늘이죠. 네. 이제 그 25일 날 상무에 입대를 하는데 뭐 그거와 이제 맞물려서 패시티 선수의 약간 부진 뭐 그런 융화가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날은 이제 고현 선수를 박종현 선수 파트너로 내세우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갔고 어쨌든 결국 승리를 챙기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선수 변화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경기 내용은 어땠나요? 네, 그 전반 초반에 일단 김남춘 선수랑 유상욱 골키퍼의 약간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일류첸코 선수한테 선제골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이 전열을 가다듬고 코너킥으로만 이제 두 골, 헤딩으로만 뽑아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주영 선수 코너킥을 황현수 선수가 공격 가담해서 득점을 이루어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후반에 한승규 선수가 과감한 돌파 후에 슈팅을 했지만 이제 숨이 막고 나갔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제 상황에서 얻어진 코너킥으로 바로 이제 오스마로의 헤딩슛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양 팀에서 부상 선수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일단 한찬희 선수죠. 그 한찬희 선수가 오른쪽 좀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가벼운 부상이면은 뭐 한 2주 아니면 좀 심하면 한 4주 이상 될 것 같은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항도 그 후반이었죠. 하창렬 선수가 공격 가담 한 다음에 유상훈 골키퍼와 충돌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목 부상을 좀 당해서 바로 이제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역전골을 당한 거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센터백 뎁스가 좀 약해요, 포항이 올 시즌에. 뭐 그런 부분, 그런 상황에서도 좀 부상이 크지 않길 바라는 그 포항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쪼록 두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경기가 중요했던 만큼 포항의 입장에서는 이 1588 선수들이 좀 많이 활약해주길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전반이 채 끝나기 전에 이 1588이 158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8 어디 간 건가요? 네, 그 팔라시오스 선수가 전반 막판, 뭐 전반 37분인가 이제 교체아웃이 됐어요. 김기동 감독이 이제 큰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때 한번 질문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고요. 거기에 답변하기로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팔라시오스 선수 쪽이 이제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해서 교체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현장에 이제 저희 박병규 기자가 좋아하시는 박병규 기자가 근데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제 공격뿐만이 아니라 팔라치오 선수는 이제 수비 가담이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었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항과 서울의 경기는 서울이 2-1 승리를 가져갔고요. 포항은 올 시즌 첫 패배를 떠안았고 또 분위기 반전이 시급했던 서울은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전북대 대구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2-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전북이 초반부터 대구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는데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두 골을 넣으면서 또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일단 경기 시작 전에 세징야 선수가 명단에 없어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경기 전에 이제 사타구니 쪽에 부상이 있어서 일단 명단 제외가 됐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대구는 전반에는 완전 마음 먹고 그냥 내려앉은 그런 경기를 펼쳤고, 근데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약간 더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했는지 류재문 선수를 빼고 치바사, 그리고 고재현 선수를 빼고 대안을 투입하면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바로 후반 2분 만에 무릴로 선수한테 선취골을 내줬고요. 무릴로 선수는 K리그 데뷔골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릴로 선수 득점하고 나서 그런 뭐 셀레브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경기 도중 그 얼굴 표정을 클로즈업 됐을 때 좀 보니까 94 미국 월드컵 MVP였던 그 호마류 선수가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뭔가 그 큰 체구도 아니고 작은 체구지만 굉장히 이제 날카롭고 뭐 공간을 잘 파고드는 그리고 골 결정력도 뭐 선보이는 그런 모습에 호마리오 선수를 느꼈습니다. 네, 또 호마리오 선수가 한 시즌 33골을 넣으면서 또 레전드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무릴로 선수도 K리그 1에서 30골 이상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 시즌 27경기밖에 없는데 30골을 넣으면 한 경기 한 골 이상으로. 네. 아, 불가능하지 좋습니다. 않습니다. 두 번째 골도 또 전북의 이적생이 만들어냈죠. 네, 조규성 선수가 K리그 1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후반 24분이었죠.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줬고 쿠니모토의 헤딩슛이 최영국 기포한테 막히고 나온 볼을 조규성 선수가 이제 달려들면서 골로 연결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대구 입장에서는 김진수 선수의 그 왼쪽 크로스를 너무 편안하게 허용을 했다. 그거를 좀 막아지 못한 것. 그리고 쿠니모토의 헤더가 최영을 막고 나왔을 때 그런 세컷볼 상황을 이제 흘러나왔을 때, 그쵸. 흘러나왔을 때 또 그 조규성 선수를 수비진이 막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2-0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조규성 선수 이렇게 활약을 해주기도 했지만 경기 막판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후반 인저리 타임 상황이었는데 정승훈 선수가 이제 볼을 탈취해서 공격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옷을 굉장히 심하게 잡아 끌면서 경고를 하나 받았고 그로부터 한 46초,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후에 또 이제 발을 높여들면서 에디거 선수한테 깊은 태클이 가면서 이제 또 경고를 또 한 장 받으면서 뭐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런 네. 경기를 이제 퇴장당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제 그래도 좀 어린 선수고 경험을 좀 더 쌓는다면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대구는 아직까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유독 시작이 좀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유의 역습추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1라운드 개막전 때 이제 세딩현 선수가 굉장히 꽁꽁 묶으면서 그런 이제 빠른 축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대구를 상대하는 그 팀들은 공간을 내주면 빠른 역습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뭐 두세 명이 뭐 빠른 선수인 김대원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잘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대안을 이제 투입했다는 네. 거는 사실 역습 축구 대신 이제 에드가랑 투톱 세우면서 네. 좀 더 이제 뭐 정석적인 그런 이제 공격 플레이를 펼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뭐 그러기에 이제 공격진들 그 투톱을 보좌하는 그런 공격진들의 세밀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북과 대구의 경기는 전북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울산 현대를 누르고 리그 선두를 달리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경기 살펴볼게요. 울산 대 부산의 경기인데요. 1-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경기 전부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많아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죠. 네, 일단 우승 후보 울산과 승격팀 부산의 대결이지만 역대 전적이 굉장히 팽팽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현대와 대우라는 그 재계 라이벌 관계가 있는 이 양 팀의 승부였고요. 저는 사실 이 정말 오랜만에 부산이 이제 4년 K리그 2에 있다가 이제 승격을 하면서 두 팀이 만나게 되었잖아요. 오랜만에 이 두 팀의 경기를 이제 예상하면서 사실 90년대 중후반이 생각이 났어요. 울산의 가물치 김현석 선수랑 이제 삼손이라고 불렀던 우리 김주성 선수 부산의 당시 대우였죠. 그 두 선수의 맞대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덕 운동장이라든지 이제 울산 공선 운동장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팬들이 많이 차면서 관중이 꽉 들어차면서 그런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뭐 그런 뭐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한참 옛날이네요. 많이 옛날이죠. 네. 사실 이런 전적과 역사 때문인지 경기 내용도 굉장히 팽팽했어요. 네, 사실 경기 시작 전에는 이제 강력한 지금 그 팀이잖아요, 울산이. 네. 울산을 상대로 좀 많이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맞불 작전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그다음에 이청용 선수가 요즘 이제 울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 수비 부분을 위해서
윤석영 선수 대신 박준강을 내세우면서 네, 그런 이청용 선수에 대한 마크를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선제골도 사실 부산의 몫이었습니다. 네. 그 스포츠 탈장으로 좀 오랜 시간 고생을 하던 이정엽 선수가 뭐 기존 이제 두 경기 선발로 나왔던 빌츠시코 선수를 제치고 선발로 나섰고 후반 초반에 이제 김병호 선수의 얼리 크로스를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런 정말 부드러운 터터치 가슴 트래핑으로 잡아놓고 왼발로 조현우 선수를 뚫어버리는 그런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첫 터치가 한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절반은 했다. 네. 부산이 이렇게 참 리드를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울산이 가만 놔두지 않았잖아요. 또 만회골을 넣더라고요. 네. 올 시즌 울산의 경기를 보면은 선제골을 내주어도 뭐 전혀 이제 패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을 정도로 선수들도 굉장히 여유있게 플레이를 하고 그런 이제 뭐 지지 않는 경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날도 선제골 내준 후에 부산이 이제 뭐 강민수, 김동우 그런 센터백 조합이 있잖아요. 굉장히 경험 많은 선수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울산 공격을 잘 막아내다가 강민수 선수가 그 친정팀 울산을 상대로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는데 주니어 선수가 뭐 전담키커를 좀 나서고 있고 깔끔하게 성공을 하면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측면 싸움이 굉장히 볼만했어요. 네, 김병호 선수랑 김태환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몸싸움도 많이 보여줬고 신경전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만했던 싸움이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경기가 끝난 후에도 재밌는 일이 또 있었다고요. 김동훈 감독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실에 입장한 다음에 의자에 착상을 한 다음에 책상 뭐 이렇게 네. 다리 네.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파했다는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박병규 기자가 너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평소에 그렇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 네. 그걸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네. 많이 느꼈다고 뭐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물 아픈 훈 책상 미워 훈 준비하셨나봐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